성전에서 하나님과 먼저 영적인 교제가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들. 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실은 현장의 제자들이 응답받았던 비밀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든 흩어지는 곳이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 비밀을 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기도의 비밀만 있다면 뭐가 우리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최고의 성전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요, 바로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였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모임의 예배가 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최고의 또 한 주간이 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잠깐 정리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었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서 욕심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내쫓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로 변해버린 이 땅의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친히 성전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성전이시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성전의 축복을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성전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현장화되게 하시고 또 가정 속에서, 경제 현장 속에서, 학업 현장 속에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영광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비밀인 이 성전의 회복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성전 청소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제가 서론에 준비했던 메시지가 따로가 있었거든요. 그 서론에 준비했던 메시지가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성운동, 다시 말하면 뉴에이지라든지 또는 프리메이슨이든지 또는 종교단체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이들의 명상운동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탑 랩런트일수록 또 아니면 세계 움직이는 많은 서밋일수록 이 드러난 시간 말고요 드러내지 않은 숨은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상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엘리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명상 중에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명상을 하고 깊이 있게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이름도 나는데 문제는 뭐죠? 끝에 가서 반드시 뭐가 임한다?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문제. 내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물질의 한계 분명히 오거든요. 또 성공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어디도 안 돼요.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틀에 묶이고 올무에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영적인 문제를 지금 세계화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뭐하고 있다? 더 확산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한데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뭘 하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말은 않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말씀이 답이 안 돼요.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이 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강단의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듣고 끝나요.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어디에서? 설교 시간에만. 그러면 그 은혜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는 계속 간직하고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가 안 되냐면 개인화가 안 돼. 왜 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에 하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해결자는 여자의 후손밖에 아니었어요. 출애굽 한 430년의 해방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인생의 답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 말씀의 답이신 주인공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마귀와 운명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 이런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면 결코 인생은요 어디에 가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조직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되는 교회는 모이면 뭐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포럼해요. 그게 되는 교회와 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조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운동하는 교회를 이 복음운동을 만나기 전까지 신앙생활 쭉 해왔습니다만은 주의 날에 강단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포럼의 시간을 가지본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운동 만나기 전에 그냥 메시지는 딱 한 번 주일날 설교 이외에는 그 듣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구역 모임이다 모임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포럼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학 청년 시절 때 참 갈급했어요. 예배 속에서 일단 복음도 못 듣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른 데서 자꾸 이 갈급함을 채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일반 학생인 대학생인데 제가 제일 많이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요 기독교 백화점이에요. 기독교 서점이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정말 내가 누군지 이 구원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 이상하게 교회는 가서 그때뿐인 거 있죠. 근데 그게 내게 충분히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서클 단체에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거의 저는 아마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에 한 두세 곳에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제가 늘 들렸던 서점이 한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제가 미국에 와서 선교 사역할 때까지 저를 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대학생 때부터 아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요즘 뭐 학교에서 뭐 하느냐 또는 뭐 그곳에서 신학교를 가는 거 내가 목사 된 거 심지어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미국에 있는 것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나갈 기회가 되면 그 서점을 꼭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그 서점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가면 꼭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이 책을 가지고 얻어보려고 애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근본의 문제, 답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책이, 신앙서적들이. 그래서 말씀의 포럼, 실은 이런 조직들이 거의 교회 안에는요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그러니까 교회 겉모습은 익혀지는데 뭐가 안 돼요? 실제적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통해 체험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나, 가정, 경제, 학업, 삶에서 말씀과 내가 따로 놀아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참 오랫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 내게 뭐였냐, 아,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아주 불신앙의 극단까지 가더라고요.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가더라고요.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의 의미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었다니까. 그런 중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의 실상을 제가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들어도 들어도 너무 꿀같이 다른 거야.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들었어요. 그냥 또 자기가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잠을 자면 못 듣잖아. 그러니까 자기 싫어가지고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면 그 테이프 듣는 게 저한테는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테이프 들어요. 그리고 녹취하고 기록하고 그거 다시 보고 이런 시간들을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뭐가 돼요?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나서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들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들고 대학에 가고 병원에 가고 만나는 사람의 가족에서 다락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켜요? 성경 공부를 전할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꼭 메시지만이 아니어도 성경 한 권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전도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비밀들을 현장에서 전혀 체험이 안 되다가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성도가 무기력하고 말씀 없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는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와 이 중직자와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뭐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아,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우리 교사분들이야 뭐 말씀을 잘 아시니까 뭐 전도하고 다락방 할 수 있지요? 아니요. 말씀은요,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요절 몇 개만 있으면요 다락방 계속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39절만 갖고 있으면 어딘지 가서 다락방 할 수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진짜. 저는요 메시지 이렇게 많이 몰라요. 성경 구절도 많이 몰라요. 그런데 보여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제 보고만 해서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진 성막, 성전, 교회를 성경에서 봤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막,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패물을 모아가지고 뭘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거기는 내가 거할 처소다.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광야 지나는 동안에는.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유목민이 아니니까, 이제 광야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땅이 정착이 돼 있잖아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조직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정치 조직을 세울 만한, 조직이 세울 만한 가장 중심부가 뭐였다? 그게 바로 성전이었었어요. 그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이거였다니까. 나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왕된 것도,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다윗에게는 소원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성전 짓겠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래서 너에게서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에게서 난 아들 곧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라고 했던 거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 세계복음화를 할 교회의 모델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그리고 역대하 6장과 7장, 이게요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고, 여러분 드리는 헌금, 다윗은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까지도 항상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표현이잖아요. 어떤 표현이죠?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이 준비, 그리고 실제로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도 그 왕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건축에는 다윗만 헌신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족장들이 다 참여했고,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까지 전부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차고 넘쳤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짓게 되는데, 그 지은 성전, 그게 이름하여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모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역대상 29장과 역대하 6장과 7장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 우리 교회 이제 계속 기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단순히 뭐 어디로 가자, 뭐 뭘 짓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예,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 그리고 그 안에는 각 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가 놓여지는
지성소로 포함해서 성소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인들이 모이고 남성들이 모이는 유대인의 남자들 여자들 모이는 뜰 그리고 어린이들과 심지어는 이방인들 이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뭘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그릴 때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강단에서는 계속 말씀, 기도, 전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거 계속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서든 어떤 누가 서든지 간에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강단 그리고 그 강단을 수정드는 많은 교육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말씀에 수정드는 그런 헌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직자들이 그 말씀을 단순히 받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직접 뭐죠? 구역과 또 기관과 각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더 나아가 이것이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로 심지어는 렘넌트에게로 그리고 다민족에게로 그래서 교회는 237개국의 나라의 모든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무엇까지도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과 같은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그런 어떤 세계복음화의 그 그려지는 그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요 빨리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갱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뿌려 다 내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는 이래 걸림돌이 되는 교회의 구조, 조직, 시스템들은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개인에게, 가정에서, 심지어는 모여지는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되어져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도록 그리고 이게 선포된 것이 중직자, 성도, 렘넌트, 다민족에게 다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뭐 하도록? 이제는 제발 듣는데 끝내지 마시고 오늘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안 하시던 모습을 제가 오늘 봤어요. 갑자기 앉으셔서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이 우리 포럼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면서 처음에는 막 잘하다가도 끝에 가면 또 이제 꼬리가 감춰듯이 사라지는데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길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말씀의 포럼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그룹들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좀 팀을 한번 짜서 어차피 이제 렘넌트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교사들이 다 담당해가지고 안에서 포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이 어른들은 워낙 바쁘셔서 말씀 포럼 할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후에 꼭 3355 짝을 지어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연령 비슷한 연령과 성별을 구분을 해가지고 팀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일도 그 포럼 끝나고 좀 하시고 이게 뭐 자꾸 빠지면 그 구성원에서 빠지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포럼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식사들을 좀 맛있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다음 주에 좀 준비해서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을 어디 있어요? 이제는 각 현장에서 포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 개인에게는 기도가 되고 만남 속에서는 또 포럼이 되고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에서 이 포럼이 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른바 우리가 말한 다섯 기초의 문 요 세 가지를 우리 좀 함께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 개인 성전
그 다음에 모이는 교회 성전, 그리고 현장에 흩어진 교회 성전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언약으로 잡고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세 가지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서로 포럼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현장에 이 말씀이 흩어진 모든 현장에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